다음 두 개의 댓글 의견을 제가 한 번에 묶어서 대답을 드릴게요. 작성자 KBR89님인데요. 부동산을 운영 중인데 세금 대출 관련 질문하는 손님이 많아 레미안 클라스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세금 대출 상담 코너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성자 SHINHT03분입니다. 좋은 내용 강의 영상 보면서 궁금한 점이 많아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채널 댓글에 글이 안 써지네요. 강사분들이 댓글로 추가 질문 대답해주는 공간이나 글로 소통하는 곳을 만들어주세요. 두 댓글에 대해서는요. 사실 저희 레미안 클라스에서 올 초부터 계획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대출, 세금, 정비사업의 분야에 대해 대면 상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무제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소통과 상담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레미안 클라스가 시청자들하고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네. 저는 팬들이 좋더라고요. 이게 팬덤이잖아요. 그래서 BTS가 네, 잘 나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정말 건설사 BTS 네. 레미안입니다. 그리고 뭐 레미안 알겠지만 진짜 두터운 팬층이 있잖아요. 열쇠고리 하나로 프리미엄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는 아마 레미안밖에 없지 않을까? 예, 네. 저도 여기 선물 주셔가지고요. 전 레미안 살지도 않는데 레미안 열쇠를 오 있어요. 네, 네 있어 보여서. 네. 네. 벤츠보다 레미안 키네요. 작성자 THAN님께서는 전문가님들 강의를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편 레오님이 말씀하신 약정서들도 은행마다 다 기준이 다른지 알고 싶어요. 특히 전설 태거 대출 관련입니다. 네, 대출이 이제 개개인별로 다 사례가 다르다 보니 질문이 참 많은 것 같고요. 그 전세 태거 자금은 요즘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대출의 한 파트예요. 왜냐하면 그 실입주조건이 강화되다 보니 세금 부분에서도 모두들 전세를 주셨던 분들이 본인 집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저희 아파트만 해도 엘리베이터에 내 집이 수리를 한다고 붙여놨더라고요. 예, 네, 그 정도로 이제 집주인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제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전세 퇴거 자금은 각 은행마다 약정서가 동일합니다. 어떤 약정서를 쓰냐면 추가 매수 금지 약정서라고 나는 더 이상 집을 사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그 대출 받은 돈으로 집을 사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간혹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 돈으로 안 샀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은행은요 그 뭐 그 돈으로 샀는지 안 샀는지를 저희 고객님이 뭐 정보를 알 수도 없고요.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는 대출을 받은 후에 집이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느냐 이제 그것만 이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정만 지켜주신다면 뭐 대출을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세 퇴거 자금의 약정서는 전은행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두 번에 나누어서 댓글을 써주셨네요. MINJAE39님입니다. 공부하는 느낌으로 최신편부터 하나씩 보는데 영상 사이 속에 질문과 답을 정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개인이 공부해야 하는 시기라니 그 말이 와닿고 진행자님 말처럼 친하게 지내야겠어요. 영상이 주로 서울권이라 최근 제가 주거하는 창원이나 부산도 값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투자를 해야 하는지 지방 분석 및 폭등 시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이상우님, 요즘 지방 시장 어떤가요? 뭐 말도 못할 정도라. 그래서 서울은 사실 거의 안 오르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그 당황스럽다는 게 막상 서울은 규제를 잘 안, 서울은 규제를 하고 지방은 규제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올해 지금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서울 집값 거의 안 올랐거든요. 제가 안정됐다고 말하는 근거가 그거예요. 그래서 한 3%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617도 나왔고 710도 나왔어요. 근데 지방시장은 그 규제가 지금까지 거의 없다시피 했다 보니까 이제 좀 뜨거운 모습이 보였고 올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식 지표로만 보셔도 한 40%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평균.
평균이 40%라면 실제 가격들은 뭐 말도 못할 정도인데 지금 지방시장에 대해서 아까 질문에 좀 예민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폭등은 어떡하느냐. 근데 그 과연 폭등이냐 아니냐는 사실 그 누구도 판단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르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내리는 결론 중에 특히 오대광역 씨 같은 아까 부산 질문이 잠깐 있어서 오대광역 씨 같은 경우들은 지금까지 좀 너무 쌌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제 이제 채널에서 하는 얘기가 제가 재작년도까지 부산 집값 6억 너무 혼난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부산 가서 얘기를 할 때마다 부산 집은 절대 6억 못 넘긴다는 얘기들을 현지 분들이 하시는데 이제 와서 딱 보시니까 당황스러운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저는 오대광역 씨 같은 경우들은 좀 그동안이 좀 너무 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점 정상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창원 얘기 잠깐 하셨는데 창원이 이번에 야구도 우승하는 도시가 됐는데 아,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항상 모든 걸 야구로 설명하는데 야구 1등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아까 오대광역시라는 얘기했지만 100만 명이 넘으면 우린 광역시라고 알고 있지만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수원도 그렇고 고양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옛날 기준이면 다 직할시 광역시여야 되는데 그런 도시들은 또 나름대로의 수요들이 계속 받쳐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인구가 많은 도시들은 꼭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광역시에 준해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도시들은 각각의 이유들이 있어서 전 지금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어디까지나 폭등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대신에 가격 상승이 최근에 좀 급격히 나타났다는 것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보는 거는 지방 그런 대도시들도 좀 너무 과도하게 올라서 이게 좀 버블이 너무 많이 꼈다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런 말은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 좀 성급한 결론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김학녀 소장님께서 최근에 지방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지방시장 어떤가요? 지금 설명해 주신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 중심으로 해서 수개월 동안 꽤 많이 올랐고요. 작년 11월 달에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고 그리고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오를 좀 기미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규제 지역과 비규제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요. 규제 지역은 대부분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규제 지역은 아무래도 투자층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층과 투자층이 결합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체 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제도권에 계신 정책을 만드신 분들 쪽에서 보면은 아, 투기꾼들이 들어왔구나. 거품이 생겼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상호 대표님의 의견을 동의하는 게 이게 정말 투자자들만 있다고 하면은 거품이고 빠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수요도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수요가 들어온 거라서 이게 지금 얼마큼을 발라낼지 정확히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대한민국 부동산의 중심이 서울이고요.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시세랑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이것이 좀 과열됐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정 지역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하시는 광역시 중에서 34평이 17억이 된 데가 있어요. 그럼 17억이란 금액은 지금 서울 강북권에 있는 신축하고 가격이 똑같거나 오히려 비싸거든요. 네. 그럼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향방이 두 개가 됩니다. 그럼 서울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서울이 더 오를 것이다. 아니면 지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신호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그 지역에 계신 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수요자들이 더 많이 사고 있는지 아니면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조금 급등을 한 건지 그것만 좀 분리하시면은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팁을 드려봅니다. 작성자 SUBO님께서는 레미안 부동산 강연 역시 클라스가 남다르네요. 최근 투기가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유의할 점을 알고 싶어요. 이건 제가 대답해 보겠는데요. 청약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투기가열 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 1순위 제한 조건이 생기는데요. 1순위 제한 조건의 세 가지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도 사실 24개월, 24회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투기가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의 거주 조건이 좀 다르거든요. 투기가해지구는 그 지역에 2년을 살아야지 거주 우선 조건이 있고요. 조정대상 지역은 1년을 살아야지 우선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변하기 때문에 꼭 챙기셔서 여러분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숙지를 하시고 청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네. 네. 그 가점제가 있고 추첨제가 있잖아요. 네. 추첨제도 그 조건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기가해지구는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0% 가점제.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을 청약과열지역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85제곱미터 이하의 75%가 가점제, 25%가 추첨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표가 청약과열지역인 경우에는 25%, 그러니까 추첨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규제적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대출에 네. 관해서도 좀 달라지는 것들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많이 다르죠. 일단 규제 지역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까지가 포함이 되고요. 이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제 다주택자들은 매매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혹은 처분 조건부의 1주택자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근데 조금 이제 다른 거는 생활 안정자금이라고 하는 매년 1억까지 하는 대출은 한도가 나온다면 다주택자도 가능한 대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그냥 조정지역이었어요. 조정지역이었다가 투기가열지구로 편입이 되면 집값이 15억이 넘는 집을 매수하게 되면 대출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15억의 기준가라는 게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중에 높은 게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대출이 불가단지로 판명이 나는데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항상 KB 시세가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감정원 시세를 안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역전이 일어나는 단지들이 있어요. 한국 감정원 시세가 KB보다 더 높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을 매수하시기 전에는 그 두 개의 시세를 꼭 확인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NIJAJOA님입니다. 너무 좋은 강의들입니다. 빠슝님, 이상우 대표님,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한다면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알려주세요.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 아직 기회가 있다고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만화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슬램덩크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안 선생님께서 정대만 학생한테 포기하면 그 순간 경기는 끝났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짤이 한 5년 전부터인가 포기하면 편해 하지 마로 돌고 있었어요. 그게 그 장면이 포기하면 편해가 아니고 포기하면 그 순간 경기는 끝난 거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제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포기하나요? 기회는 넘치고 넘치고 대신에 옛날처럼 눈에 확 보이는 기회는 잘 없고 뭔가 이렇게 좀 연구를 하시면 기회가 더 많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레미안 클라스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제 아직 좀 기회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2020년도 상반기 그 지금까지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알려주신 것 같아요. 집을 단순히 투자 목적뿐만 아니라 진짜 내가 지금 현재 실거주하는 조건이 굉장히 더 좋아져야 된다는 강한 니즈가 모두에게 부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집을 찾으시는데 단순히 그런 투자 목적이나 아니면 그런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현재 삶을 너무 많은 걸 포기하면서 흔히 말해서 영끌에서 돈 벌자 이게 아니라 영끌에서 우리 삶이 더 좋아지는 우리 가족이 더 편한 인생을 찾고 더 거기다 수익을 낼 수 있고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신다면 여전히 기회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셨고요. 저희도 답변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으시면서 올 시장을 좀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내년 시장도 조금 좀 편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많이 다르시건 게 많을 거예요. 그런 의견들을 앞으로 적극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알찬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내년에도 레미안 클래스가 진행될 텐데 레미안 클래스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각오 그리고 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면 좋을지 뭐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어떻게 보면 포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은 이 방송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이상호 대표님. 레미안 클라스 예전에 소개자로 저희 만든 적 한번 있습니다. 이 옆에서 찍었던 적 있는데 제가 특공대 같이 조직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었지만 특공대 훈련 인터넷으로 하면은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발 저희 마스크도 좀 안 쓰고 이렇게 서로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서 좀 직접 뵙고 그분들 반응도 바로바로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가 저희 바람이고요. 역시나 내년도에도 아까 파쇼님 저 똑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회는 2021년도에도 있을 예정입니다. 더 마음가짐 단단히 먹으시고 저희하고 같이 좀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컨텐츠는 제가 봤을 때 계속 다 계속 좋을 거예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정재현 대표님. 네. 네. 이 청약 물량 예정 물량을 정리해 보니까 2021년 분양 예정 물량도 거의 반토막입니다. 사실 분양 물량이 너무너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말 청약에 당첨되는 게 정말 더 어렵게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방법이 있다는 거 레미안 클라스 아카데미에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드디어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2021년 7월부터 사전 청약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잘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날짜 그리고 지역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이 분양이 공공분양이다. 이 정도까지만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 그것들이 어떻게 해야지 당첨이 되고 그 전에 우리가 했던 본 청약하고 사전 청약하고는 전략이 너무나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전략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김은희 대표님. 네. 네, 대출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를 내가 투자를 한다거나 내 집을 살 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 집을 다 현금을 주고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정말 태어나길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한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출이 여러분들한테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더 숨어있는 돈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앞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1년 정도 같이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전문가들과 이렇게 저희가 또 자주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할 때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이런 또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많이 배웠고요. 오늘 배운 거 가지고 내년에 또 칼럼도 쓰고 책도 쓰고 이렇게 또 강연도 하고 그렇게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상우 대표님, 정정 대표님, 김은진 대표님, 그리고 김학렬 소장 이렇게 네 명이서 2020년을 잘 정리했던 것 같고요. 2021년 전망까지 거의 좀 완벽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미안 아카데미 클래스는요. 어느 프로그램보다도 어느 아카데미보다도 질적으로 높은 정보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정말 그 시기에 필요한 정보들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